일단 기준선이 됐고요.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고 다음에 모양을 맞춥니다. 자를 이용해야 돼요. 아, 버트 섹션인데요. 그립이 여기 있고 요 부분에다가 데코레이션 랩핑, 장식 랩핑을 조금 하겠습니다. 대충 한 3cm 정도에서 요만큼 사이 한 10cm 정도만 할게요. 짧게. 요 앞부분에는 또 뭐 글씨도 써야 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니까. 뭐 정확히 치수를 재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금속사예요. 실이 좀 이건 금속사는 약해서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금속사라고 해서 진짜 금속으로 만든 실이 아니고 금택, 금속 광택이 있는 실이죠. 금속 광택이 있는 실은 안에 뭐라 그럴까 얇은 실 위에 금속 광택이 있는 비닐, 그런 반짝이 비닐 같은 얇은 그거를 한번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랩핑용 실에 비해서는 많이 약합니다. 금속 실을 갖고 랩핑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실이 약해서 가이드를 붙잡아주 지탱해주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식용으로나 써야지 언더랩핑용으로도 별로 안 좋습니다. 비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실은 섬유 사이로 코팅제를 이렇게 흡수를 쭉 하지만 비닐은 그냥 뭐 흡수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정도뿐이라 랩핑용 실로는 부적합합니다. 금속사, 메탈릭 칼라라는 건.
마킹을 합니다. 중됐고 정확히 반대로 돌려서 이제부터 작업은 완전히 손으로 하는 거예요. 모양을 이제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기준선이 됐고요.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고 다음에 모양을 맞춥니다. 자를 이용해야 돼요. 간격을 1.5mm씩 했기 때문에
표지가 조금 틀어지면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고 찌부러지거든요.